주력 사업에서 좀처럼 흑자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이 회사에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재건이 성공적으로 참여해서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언제나 그 세력들에게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들이 있죠. 뭐 투자조합이 됐던 간에 뭐 어땠던 간에 뭐 펀드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오늘은 하나인 그로스 앤 밸류라는 곳을 갖다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스 앤 밸류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는 투자조합 그리고 펀드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 유동화, 상장사 스몰캡 구조화 딜, 뭐 해외 펀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인사말에 이호준이라는 요분이 이렇게 나와서 당사는 회사의 미래를 단기간의 실적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과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이제 구조화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펀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퍼포먼스라고 나와 있는데 퍼포먼스 여기 보면은 1호 조합은 비덴트에다 투자를 했고 2호 조합도 비덴트에다 투자를 했죠. 15년도 12월 11일부터 기간이 원영식님이 이제 움직였던 그런 초록빛 움직였던 기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가에 뭐 이렇게 했는데 3,130원에 PB 인술했다. 뭐한 달간 1,080%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어디 좀 리딩방 비슷한 데서 홍보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뭐 어쨌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지금 뭐 거래 정지 당한 거다 아실 거고요. 그죠? 자, 3545. 35 에이프로젠 KIC 유명한 회사죠. 여기도 엄청나게 물려 계실 거고 두 달간 뭐 972% 상승. 거의 투자의 신이에요. 한 달간 256% 상승. 4호조합, 세원. 이거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폴라리스 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폴라리스 라인과 셀바스 AI 부분도 세력주이고, 거기에 주가들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호, 6호 보겠습니다. 5호, WI. 어디서 많이 봤죠? 어반 리튬에서 최근에 사명을 변경한 리튬 포어스. 리튬 포어스,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포스와 WI가 이제 리튬 테마로 탈수 있게 됐던 원동력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한번 정도 시세를 한번 탄 적이 있었다. 이 아이텍이라는 회사 보시면은 요거 줄기세포로 엮여가지고 또 주가의 등락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달간에 뭐313% 상승을 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 그래서 아이텍에 대해서 잠깐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18년 8월 14일 요 비슷한 시기에 투자는 들어간 시기에 삼성제약과 제맨컴퍼니가 있어요. 삼성제약과 제맨컴퍼니 얼마 전에 넥스턴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CMG 제약이랑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또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들어갔고 제낙스, 아이텍, 하한가, 뭐 줄기세포주, 첨생목통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줄기세포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8호 조합을 봤더니 785가 넥스트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또 CBA에 들어갔어요. 200%, 248%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금 HLB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다. HLB도 역시나 세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낙스 나와 있죠? 제낙스 이거는 요게 대해서 요거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거 아까 보시면은 망했고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상장 폐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좀 과대광고 비슷하게 하는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A 네트워크스 요거는 또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이윈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세원과 함께 셀바스 AI 엮여서 테마 돌리면서 진행을 하는 중. 자, 재무제표 보실 허위 기재 나노캠텍 제낙스 과징금 제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제낙스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IA 네트워크스는 여기 보이시죠? IM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모습. 12호, 11호, 인스코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종목이죠? 인스코비 종목. 그 다음에 골든 센츄리. 골든 센츄리도 최근에 엄청나게 뭐 거래 정지도 한번 당했다가 풀렸다, 당했다, 풀렸다 하는 거. 여기 보시면 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날짜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금융감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버거워지는 거죠. 사실 수익률 내기가. 자, 인콘까지 나왔습니다. 인콘. 투자 시기 보시면 6월 26일인데, 아까 보셨죠? 19년도, 18년도, 뭐 17년도, 15년도 이럴 때까지는 날짜가 표시가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딱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12호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조합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로이스앤밸류 청보산업 M&A 지휘를 한다. 20년 6월까지만 퍼포먼스가 나와 있고, 20년 12월 1일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청보산업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CBI, 요 회사입니다. CBI 회사. 그로스 앤 밸류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그로스 앤 밸류 테크놀로지스로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갖다가 상장을 시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GMVT라는 것을 갖다가 상장을 한 후에 블록체인 파이낸셜 플랫폼이라는 신규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빗썸 여러 가지 걸리면서 이것도 뭐 자유자재로 안 됐겠죠. 그리고 휴센텍 그 인트로메딕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막혀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요렇게 간략하게 보시면은 요 CBI라는 곳이 이렇게 대한그린 파워, 그다음에 그로스 앤 밸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스 앤 밸류는 CBI 투자한과 동시에 그로스 앤 밸류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빗썸 자회사나 요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가상화폐를 갖다가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여기 나머지 보이시죠? 여기 아까 투자 자업 중에 있었던 세원, 그다음에 여기 아이윈 플러스 IA 네트워크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로스 앤 밸류 청보산업 M&A 진두지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2020년 12월 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13호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CBI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베어링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자동차 용품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뭐 키네타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스닥 상장된 제약회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옵토팩, 그다음에 동원, 그다음 뭐 나라 KIC, 이게 에이프로젠 KIC잖아요. 세븐스타크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비덴튼가 버킷 스튜디오인가 그 그전에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AT 테크놀로지 이거는 AT 세미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원종합개발 이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뉴스를 갖다가 계속 홈페이지에서 나열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 전부들 다 뽑아보면은 한때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BA로 넘어가 보니까 지금 임원진에 이 이호준이란 분 계시죠? 아까 그 그로스 앤 밸류 여기 디벨로먼트 뭐 부회장,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CBI에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근데 CBI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생산이사, 영업이사 요두분 빼고는 없죠. 그리고 임원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재직을 한 기간도 요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최근에 보면은 다 변경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산부 수석 판사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요. 눈에 띄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싸이월드 Z 대표이사 싸이월드, 싸이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요건 뒤에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CBI가 DGP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DGP라는 곳도 같이 키네타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그 상장회사에 들어갔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그로스 앤 밸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비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의외 사람들, 뭐 다음 사업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력 사업에서 좀처럼 흑자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 회사에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재건이 선봉장으로 참여해서다. 싸이월드 Z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 이어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인트로메딕이 원래는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인트로메딕이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부터 싸이월드가 공중에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호응을 받지 못했던 상황.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인트로메딕의 재무제표를 보면 CBI에 대한 지분을 2.79% 가지고 있고, 싸이월드 Z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CBI를 가지고 있고 싸이월드 Z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CBI 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인트로메딕에 있었던 그런 테마를 갖다가 CBI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트로메딕이 21년 12월 17일 날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통해 가지고 싸이월드 얼라이언스 조합을 갖다가 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주고 취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CBI 재무제표거든요. CBI 재무제표에 여기 보시면 그로스 앤 밸류 13호 투자 조합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싸이월드 얼라이언스 조합이 이렇게 3.87%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어디 누가 들어왔느냐? 싸이월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이월드 Z. 아까 그 50억 정도 받은 자금을 갖다가 뭐 여기에 투자를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싸이월드 Z에 대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채무증권 싸이월드 Z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대한그린 파워 주식회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키네타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에 상장을 하니 많이 했었던 그 제약회사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취득원가 보세요. 취득원가 여기 보시면 대한그린 파워는 요렇게 135억 정도의 취득을 했는데, 결국에는 차익이 161억 정도, 30 몇억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요거는 최근에 팔았죠. 일부분은 팔았던 것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네타에는 17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잔고 금액이 보시면 전기말보다 더 못해요.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투자한 금액을 갖다가 여기서 키네타에서 회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이 주가 등락에서 탈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취득원가가 328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는 남아있는 게 2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쨌든 110억 정도 손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주가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싸이월드, 비싼 브리또 원래가 맞선을 했다. 도토리 에어드롭도 브리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고가 23년 6월 14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싸이월드 Z를 통해가지고 CBI는 무언가 띄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점점 더 맞아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CBI, 대한그린파워 이런 식으로 CBI와 대한그린파워가 유로와 함께 키네타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장부금액 엉망인 거 보시죠? 물론 초반에 CBI가 이제 키네타에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 회사는 차익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트로메딕이 싸이월드 얼라이언스를 통해가지고 싸이월드 Z를 갖다가 인수를 했고 이 싸이월드 Z가 결국에는 CBI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빗썸 자회사와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그루스앤빌 테크놀로지 뭐 GN 뭐뭐 하는 화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일부분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엮여있고 다른 쪽의 일부분과 또 섞여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테마를 갖다가 한쪽 면만 듣고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런 종목 덥석 사면은 지금 뭐 CBI 박살나는 거, 그 다음 대한그림파워 박살나는 거, 유로 박살나는 것처럼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사실. 한 번 정도의 투기성 자금으로 인한 운은 맞아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게 얼마나 맞아들어가 있어요, 그죠? 폴라리스 세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셀바스, I mean, 뭐, IA 엄청나게 등락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심하실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하고 있죠. 오늘은 경남제약그룹의 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엔터.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3.46%로 마무리가 되었죠. 1,285원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418억원이에요. 418억원.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적자폭은 감소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는 한계기업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자산가치가 2년 동안에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그래서 아, 뭔가 이제 한탕 더 없으면은 끝장이 나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흑자폭이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적자폭으로 강하게 가면서 무너지는 상황.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갑자기 콘돔이 나와요. 엔터 회사에서 남성용 콘돔과 그 다음 마스크 필터 등을 하고 있다. 뭐 딱 봐도 이제 영화 관계가 크게 없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메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NFT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경남제약이 주요 종석회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 및 뭐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관성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바이오 그 다음에 아까 콘돔이었죠. 바이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콘돔, 의료기기, 뭐 마스크 필터 이런 쪽. 그 다음에 NFT, 그 다음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두 개는 연관성이 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한계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앞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경영 실패라고 100% 볼 수가 있죠. 주요 제품 현황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출 자체가 아사리 이렇게 경남제약에 올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혼돈 부분도 뭐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아 25% 되는 회사들 사실 종속회사에 의존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블레이드 엔터라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고 알 수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스닥 상장사 블레이드 ENT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제이플렉스를 인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이제 좀 강하게 엔터테인먼트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까지 바꿨다. 회사를 보면은 플레이크와 일야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라는 곳이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경영권 방어는 될 수 없는 거는 30% 미만의 회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남제약과 함께 메타플렉스라는 곳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그룹 라인을 갖다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은 메타플렉스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평당가를 보시면은 1,153원으로 지금 주가보다 더 낮은 전환가액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죠. 지금 가입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분율을 갖다가 상장이 되게 되면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블레이드 엔터가 과거에 2017년도에는 라이브플렉스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요 회사가 보면은 원래 이름은 유니더스였다. 유니더스 우리에게 흔하죠. 흔하고
아주 그뭐 콘돔 회사 중에 국내 회사 중에는 좀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라이브 플렉스라는 곳에는 항상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이 ES큐브라는 곳이 진행이 되고 있다. 블랙펄 리어라는 곳에서 같이 들어왔어요. 150억 정도의 차입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네티스 투자 조합이라는 곳에서 블라이드 엔터에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차입을 해준 곳은 이 블랙펄 투자 조합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위덴 홀딩스 여기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스 앤 밸류 이런 회사들처럼 계속 이렇게 작전 세력들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 그다음에 CTL 여관은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 에어 그곳이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초에 이렇게 많은 투자 조합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꿍꿍이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못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뭔가 한 방이 남아 있겠죠. 블레이드 엔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최근에 3월 26일 날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홍상혁이라는 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홍상혁이라는 분은 아까 라이브 플렉스 거기 보셨죠? ES큐브에서 나오신 분들. 바이오 제네틱스 이 회사 이름을 갖다가 전에 보면은 경남 바이오 파마고 경남 바이오 파마가 결국에는 경남 제약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유니더스라는 회사가 바이오 제네틱스로 갔고 바이오 제네틱스가 결국에는 다시 경남 바이오 파마라 가면서 경남 그룹에 들어왔다. 클라우드 에어 아직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 정도를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장래매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모습도 알 수가 있어요. 처분단가 좀 상당히 높죠. 지금보다. 블레이드 엔터 이렇게 보시면은 메타플렉스라는 곳과 그다음에 경남제약 자회사죠. 그리고 LDH라는 곳에서 투자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받아서 지금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한 9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도 엔터파트너즈라는 곳이 들어왔죠. 엔터파트너즈라는 곳은 일야가 이름을 바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야. 일야가 최근에도 이게 올해 초반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야의 주식을 갖다가 장래 매수를 한 금액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1,450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 임원의 현황을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라이브 플렉스 여기에 ES큐브라는 곳이고. 클라우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데죠. 똑같은 데고 다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요 김병진이라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텍, 버추얼텍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나와 있는데 KPM테크 요것도 보이시죠? 요것도 조경수 라인에서 지금 보면 비보존 제약이랑 엮여가지고 한일중공이랑 완전 개차반 난 그런 회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차반 난 회사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임원으로 재직되어 있는 거라면 뭔가 다른 쪽으로 했을 때 이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걸로 되는 거겠죠. 마스크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KPM 테크는 좀 다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플레이텍 아까 보셨죠? 이름을 갖다가 보면은 라이브 플렉스와 함께 새 출발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플렉스랑 플레이텍이랑 연관관계가 있는 거고 여기 보셨던 임원 관계에서도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플레이타기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 사명도 로켓모바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고, 로켓모바일을 갖다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서울리거라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버추얼텍은 검색을 다시 해보면은, 감성코퍼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제가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은 회사 자체가 텐트로 넘어가면서 괜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ES큐브가 그것과 종속이 돼가지고, 둘의 회사는 정말 단단해지고 있는 회사라고 분석을 드렸었는데, 그 ES큐브가 과거에는 이제 세력과 엮여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벗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경남제약부터 한번 보시죠. 경남제약 보시면은 1,624원에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이 57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조차도 줄어들고 일단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은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죠. BPS 자체는 뭐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뭔가 매출액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경남제약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레모나잖아요. 지금 주변에서 뭐 레모나 광고나 레모나 드시는 분 거의 없죠. 그러면 이게 시장 점유율에서 무너졌다. 주요 주주 보시면 아까 보셨던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최대의 주주이고 이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원래 이름이 뭐였나? 경남 파마 이거였다라고 아실 수 있고 이게 과거에 유니더스 뭐 그런 콘돔 회사였는데 좀 바뀌었다는 거알 수가 있죠. 경남제약이 이렇게 일야를 갖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 109억이나 주고 인수를 해요. 지금 자본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야를 갖다가 이렇게 인수를 했다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투자를 한 만큼 이상의 뭔가 투자처를 가져올 수 있는 테마가 아니면은 혹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제품의 구조 이렇게 보시면은 경남제약이 이런 식으로 매출액을 담당을 하고
엔터 파트너즈, 요게 1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부분, 뭐, 부담을 하고 있지만, 크게 금액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레모나를 갖다가 항상 팔고 있었던 경남제약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작전 세력에 엮여왔을까라고 보시면은, EN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면은, 거기도 약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부터? 초록뱀 E&M. 초록뱀 거기가, 원래 EN 인베스트가 합쳐지면서 초록뱀 E&M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EN 인베스트먼트가 2017년 6월 달에 이렇게 경남제약의 전환 자체를 11% 정도 인수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100억이고요. 요 100억을 갖다가 675원에 인수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1년도 되지 않아서 한 2년? 2년도 되지 않아서 1년 반 만에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네틱스, 아까 보셨던 그 유니더스와 그다음에 ES 큐브에게 합니다. 얼마에? 9,625원과 9,500원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한 43억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수익률이 43억이나 붙었다. 43%가 붙은 거죠. 대단하구나. 그럼 얘들이 이렇게 줬을 때는 뭔가 쓰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바이오 제네틱스는 라이브 플렉스와 함께 행사를 갖다가 아까 보셨던 대로 프리미엄 받기 전 가격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기간이 2019년도에 행사를 했잖아요. 2019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2019년도요. 여기가 최고 가격이 9,600원을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행사를 했어도 이 구간 자체가 항상 얘들에게는 적자였다. 6,000원대에 물론 행사를 할수 있었겠지만 이 구간을 넘기는 요 구간에서 모든 걸 팔았어야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프리미엄 자체를 갖다가 9,000 얼마를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는다면 얘들이 투자한 금액 100억은 100억이 아니죠. 한 150억 정도는 나가리가 되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실제로 얘들이 전환 사채권을 갖다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파악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경남바이오 파마가 엔터, 블레이드 엔터 요걸로 가는 거고 블루베리 NFT라고 들어보셨죠? 요것도 블레이드 엔터다.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루베리 NFT가 사업 목적에서 제약바이오 분해를 모두 제외를 하고 엔터테인에 집중을 한다. 제약 자체가 이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업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무슨 뭐 다른 코인이나 NFT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나 아니면 뭐 2차전지나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자신들의 사업을 갖다 바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바꾸는 건 좋은데 여기에 전문성이 따라붙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주가만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약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를 하고 NFT로 간다. 여기도 임원들 보시면 뭐 똑같아요. 블레이드 엔터나 뭐 클라우드 에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커머스 마이너 요거 새롭죠. 여기 이제 이효성님 이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뭐 엔터 쪽으로 이제 완전 밀어붙이는 쪽으로 보인다. 블레이드 엔터, 커머스 마이너 성장 유지 결정에 뭐 3년 만에 거래 재개가 이렇게 됐다라고 내겨 있고, 커머스 마이너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파트너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898원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가총액이 443억이 내서. 세 개를 다 합쳐도 2,000억이 되지 않아요? 한 1,500억 조금 안 되죠. 그래서 뭐 성장률, 주식의 가격을 갖다 다 바꿔도 한 5,000원 정도면은 세 개의 성장회사가 될수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죠? KH그룹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000원만 있으면 3개의 성장회사의 오너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죠. 3개 다, 이것도 KH그룹이랑 똑같이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시면 매출액 자체도 그렇고, 적자폭이 오히려 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완전 무너졌죠. 그래서 아사리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게 좋은 회사인데, 영업 계속 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 즉, 상장을 위해서, 상장으로 인한 주가 변동 차익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한계기업으로 분명히 왔고요. 여기 보시면 경량제약이랑 그다음에 뭐 강정훈이라는 분이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해서 조그만한 돈을 집어넣어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이 이만큼 유통 주식수가 확 줄어든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타플렉스가 여기도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메타플렉스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메타플렉스를 지배하시는 분이 이 김명진이라는 1회는 특이하게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름 자체가 꽃마름이에요. 꽃마름. 꽃마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샤브샤브 이제 지점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이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1회 자체가 처음부터 음식 사업을 했던 게 아니니까 그냥 겉보기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블레이즈 엔터 파트너즈 블레이즈 AI를 설립을 했다. 최근에 있었던 곳이 AI 의료를 통해 가지고
뭐 진행을 한다. 휴림 로봇도 AI를 뭐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AI도 발걸음 한번 살짝 밀어넣어 놓고, 그죠? 금호전기도 휴림 로봇과 그 브릭 메이트라는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AI 쪽으로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AI 쪽은 하나씩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고, 여기도 당연히 넣겠죠. 여기 넣고. 엔터 파트너즈, 옛 일야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드라마 카지노의 세트와 뭐 제작을 설치 담당한 스튜디오 더 블랙을 갖다 인수를 했네요. 근데 거기를 갖다 인수를 하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보면 90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25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최대 주주인 안창호 씨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90억 원에 인수를 하고 이 최대 주주였던 90억을 줬던 사람한테 다시 한번 25억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뭐.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리더스 기술 투자나 AT 세미콘한테 그다음에 힐릭스 스미스를 인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엔터 쪽으로 좀 몰빵을 치는 모습 상당히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거 하는 것보다 엔터 사업은 어쨌든 간에 인수 합병만 잘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끌고 오면서 진행하기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25억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튜디오 거기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요 자금은 전환사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다시 투자를 한 거죠. 투자하고 25억 다시 받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5억 정도가 이탈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임원들 보시면은 엔터 쪽으로 지금 완전하게 그냥 다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여가지고, 거의 이제 엔터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얘들은 왜 이런 걸 하느냐? 왜 이런 걸 하느냐? 보시면은, 아까 경남제약 자체가, 그, 레모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그 모회사가 진행을 하는 지금 NFT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몰빵을 쳐야 되겠죠. 몰빵을 치다 보니까 엔터 파트너즈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카지노 미스럽게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OTT 수익으로 뭐 매년 1억씩 매출을 낸다 이러면서 연계관계를 갖다 붙이겠죠. 여기를 통해서 뭐 NFT도 만들고 STO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남제약 스퀘어. 스퀘어가 갑자기 뭐 요즘 뭐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해요. 제약 스퀘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웹뭐 이런 쪽으로 관련해가 IT 관련해서 이상한 거 많이 하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딱 보시면 빗썸 자회사 로또다 브리또 월렛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이 브리또 월렛과 파트너십 체결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CBI 통해서 싸이월드 얼라이언스가 들어오고 있다. 싸이월드. 그래서 CBI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도 하고 가상화폐도 빗썸 통해서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로스 앤 밸류 걔들도. 관철에서 도표를 보면은 오늘은 이쪽 부분을 좀 진행을 했어요. 요세 개를 갖다 진행을 하고 얘들이 가상화폐 다시 한번 실패를 했었지만 완전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TO 시스템과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듯이 뭐 NFT 이런 식으로 테마를 돌린 다음에 차익을 충분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엔터 사업도 진행을 하는 것도 그거의 하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차익을 보는 뭐 세력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테마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 사업 자체를 변경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위법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엮일 수 있었던 거는 이 EM인베스트가 진행되는 ES큐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미 진행이 됐죠. 요건 넘어가고 서울리거랑 나머지 부분들은 차후 다른 영상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분석해드린 종목들은 여기 지도에 포함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알고리즘 보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잠깐 멈추셨다가 여기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파란 색깔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파란 색깔이 생기면서부터 거래 정지를 다 당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